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4월 7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자,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추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0.15% 상승. 나스닥 0.59% 상승. 반도체 지수 0.80% 상승. 자, 독일도 0.18 상승. 상해 종합 0.94, 니케이 0.38. 자, 전 세계가 지금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잘 타결될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상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오히려 인하까지도 고려가 약간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러가지 변수들이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역전현상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조금 위기감이 사그라들고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많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세계 시장이 다 상승 전환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도 야간선물시장 0.26% 상승, 외국인이 1816계약 매수해줌으로 해서 추가 상승했습니다. 다음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콜옵션은 14% 정도 상승했고 풋옵션은 22%, 상승폭보다 하락폭이 더 크죠. 이제 이러한 상황은 더욱더 극심하게 나타날 겁니다. 다음 주 이제 옵션 만기일이니까요. 조금만 반대 방향으로 가면 전부 깡통으로 이제 가는 특급 열차 타게 되는 겁니다. 옵션 그래요. 자,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1.7% 가까이 빠지는 미국 장단금리, 국채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하락폭 1.7 나올 때도 닥터케이는 위로 갈 거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맞았고요. 자, 그 다음날 상황 정도만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위기감이 고조가 된다면 밑으로 처지는 게 당연한 건데 오히려 빠지지 않고 그냥 적당하니 버텨낸단 말이죠. 여기서 위쪽 방향이다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자, 독일도 국채금리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영국은 브렉시트 하원에서 합의안 도출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조금만 문제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나라는 뭡니까? 북미회담, 그죠? 결렬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이제 북한과 미국이 조금 날선 이야기도 합니다만 완전 판깨기 싫어서 대화의 창구는 열려있다,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기조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힘겨루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미국과 정상회담 예정됐습니다. 4월 10일이죠. 그래서 중재자 역할 또 잘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 이제 조금 예전 상황보다는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것은 기관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지금 며칠째입니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째 하루 빼고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그냥 쓸어 담고 있거든요. 자, 코스닥도 보시면 뭐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작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급이 뭐 일방적인 매도가 나오진 않고 그래도 퐁당퐁당 정도는 기관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을 보면 외국인이 대량 매수세 해주고 있습니다. 야, 이 몇 계약입니까? 만 계약, 만 천, 만 삼천, 사천 정도, 2만 3, 4천 정도 계약을 지금 외국인 매수해 오고 있거든요. 닥터K는 이러한 부분들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면서 완전 흔들어댈 때 여기 인근은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고요. 그래서 하노이발 불발로 인해서 포지션 정리를 위해서 잠깐 붙들어 놨던 반등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판짜기를 위한 상당한 공방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인 선물로 엄청나게 흔들었거든요. 결국은 윗방향으로 보내는 모습 보고 흔들림, 극심한 변동성 이후에 방향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때는 세게 갑니다. 밑방향이 아니라 윗방향을 했고 윗방향을 가고 있고
아, 월요일 상황에 만약에 또 쌍끌이 들어온다면 뭐 벨이 굽시겠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업종 대표주 군으로 적당하니 끌고 가는 전략 나쁘지 않는 거죠. 지수가 이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짧게 짧게 대응할 건 짧게 짧게 대응하고 지수 업종 대표주 군들은 랠리 할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기관의 외국인들이 막 사들어오거든요. 어떠한 것을 사들어온다? 바스켓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한 종목 살수 없기 때문에 뭐열 종목 이런 식으로 한 바구니에 담아뒀다고 이것을 프로그램이 사고 판단 말이죠. 그렇다면 업종 대표주 군들이 골고루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닥터 K도 포트폴리오 적당히 구축하고 가고 있다. 자, 커피님 반갑고요. 힐링님, 라이언님, 에드님, 마법님 다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종목들 체크해 보고요. 오늘은 업종 대표주 분석하는 방송 그리고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종목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 올려놓으십시오. 자, 우리나라 시장상 다시 한번 잠깐 체크하자면요. 그래서 강한 반등 나오고 있는 와중에 조정을 밑으로 받지 않고 그냥 플러스권으로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있는 겁니다. 더 좋은 거거든요. 자, 지수가 제법 올랐어요. 그런데 큰 폭의 하락을 가져오면서 조정받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시죠? 도치 내지는 윗꼬리 달면서 그냥 적당히 조정받는 겁니다.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월요일도 빵 하고 위로 가는데 별 무리 없다. 위로 가줬으면 좋겠다. 어디까지? 2237, 241선 인근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모양이고, 현재 주가 모양은 매우 양호한 상황이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세 들어오면서 갈 때는 세게 가고 조정은 슬슬슬슬 받는 모습. 코스닥도 20일, 5일 다 돌파하고 240일 하나 위에 있습니다. 둘다 똑같이. 그렇다면 여기 760, 한 7라인 정도인 240일 권역, 그리고 전고점인 760권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양호한 모습입니다. 혜니님,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예전에 구독하신 분 맞죠? 풋옵션을 잡아먹으러 하방 걱정 안 해도 되는지. 자, 그럼 옵션 상황 한번 볼게요. 자, 현재 보이는 것은 콜옵션, 풋옵션에 뭐 일방적으로 확 쏠리는 건잘 없는 것 같아요. 자, 저번 주 정도만 일단 보죠. 개인이 매도 때렸고, 그 다음에 한 3일 정도 매수 들어왔어요. 매수 들어왔는데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죠? 28억, 58억, 36억. 자,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한번 하면 프리미엄 되게 많이 까지거든요. 58억 들어온 날이죠. 그 다음날 지지부진하면 또 까져요. 그래서 뭐 콜옵션 크게 뭐 영향권 있지는 않아 보이고요. 조금 그러니까 이런 거 조지기 위해서 콜옵션은 위로 가야 되잖아요. 이런 거 조지기 위해서 이런 부분 좀 넣는 거죠. 휘청거려 버리면 만기일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프리미엄 대폭 까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왔다 갔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프리미엄 다 까져요. 0.14 올랐죠? 등가격은 마이너스일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잠깐. 자, 일단 풋옵션까지 보고요. 그리고 풋옵션 산게 없으니까 밑으로 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누적들 크게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관여하지 않는가 하면 그거 보여지는 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최근의 상황 보면 자, 그것이 누적적으로 계속 한쪽 가지고 있는 사람 계속 들고 왔다는 부분이 있으면 누적으로 인정이 되겠는데 이 사람은 이쪽에서 들어왔고 어떤 사람 이쪽에 들어와서 누적이 있다면 그것도 뭐 인정하기 좀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판단한 기준으로는 현재 풋옵션 때문에 지수를 크게 뺄 상황은 없어 보이고 오히려 기관 외국인이 풋옵션 많이 들어왔죠. 이 뭐라고요? 지수를 상방향으로 지금 6일째 사가고 있잖아요. 해칭 들어온 겁니다. 기관 외국인의 풋옵션. 그죠? 그렇기 때문에 풋옵션 개인들 조지기 위해서 밑으로 빼는 거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여기 보면 올라올 때다 죽었어요. 여기 딱 보이시면 그죠? 여기 있는 거 여기서 다 죽었다고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러면 오늘 좀 고급 선물 옵션
이야기 하시니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중요하니까 다음 주 연간이 있으니까 질문 잘해 주셨어. 자, 지금 등 가격이 287.5입니다. 그 등 가격의 기준은 쉽게 말씀드리면 선물 옵션의 기초 자산은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이 286.68이거든요. 2.5 간격으로 벌어져 있어요. 이 행사가들이. 자, 그럼 가장 근접한 거는 287.5입니다. 그 정도는 아시겠죠? 그러면 현재 개인들이 많이 베팅을 하는 것은 등 가격은 베팅 거의 안 해요. 외 가격을 베팅 많이 합니다. 외 가격이란 것은 아직 행사 권한이 없는 가격. 콜 옵션 올라야 된댔죠? 285는 달성됐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286.68이니까. 그죠? 이 가격이 285보다 높아진대. 그런 게콜 옵션 285. 286.68이니까 벌써 권한이 있는 겁니다. 권리가. 그럼 콜 옵션 여기 내 가격이라 그럽니다. 빨갛죠? 자, 그러면 290은 아직 도달이 안 됐어. 287.5도 도달이 안 됐어요. 근데 인접한 가격이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일주일 동안 있으니까 아직까지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는 조금만 흔들려 보세요. 전부 깡통으로 가는 길로 갑니다. 지수 올랐는데 여기 위에는 가능성 없으니까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풋옵션은 반대입니다. 287.5보다 빠진데이 그래서 빠졌어. 일단 286.68이잖아요. 그러나 지수가 올라가니까 권리 행사는 할수 있겠으나 프리미엄 더 붙지 못하고 20% 까졌어. 그냥 이 밑으로는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한 외가격입니다. 여기도 외가격. 크로스로 반대로 상황 보면 되겠죠. 여긴 내 가격이에요. 근데 지수가 빠지니까 이거 좀 빠졌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두칸 밑에 거 많이 합니다. 그러면 만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좁히면서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292.5, 282.5의 가격이 콜 옵션, 풋 옵션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알거든요. 콜 옵션 292.5, 풋 옵션 282.5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것은 뭐라 그랬죠? 콜 옵션 292.5. 자, 1봉으로 놓고 일단 볼게요. 콜 옵션. 이거는 풋 옵션 볼게요. 고급이에요. 이런 거 알아놓으셔야 돼. 풋 옵션 282.5. 지수가 올랐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콜 옵션. 조금 오르고 풋 옵션 박살났을 겁니다. 자, 오르기 시작한 게한 일주일쯤 되죠? 풋 옵션 일주일 전에 얼마였는가 하면요. 8.37이었습니다. 지금 0.5입니다. 90% 이상 까졌어. 90%더 까졌죠. 0.8이 돼야 90% 정도 되는 거니까. 그죠? 90% 넘게 까졌어요. 이해되시죠? 풋 옵션. 왜?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콜 옵션은 한 여기 정도니까. 야, 이거 대박 되는 거지. 0.03이었는데 0.37이잖아. 10배 올라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된다면 출석 체크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콜 옵션, 풋 옵션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고요. 그러나 이거는 꽝될 가능성도 있어요. 꽝 10배가 올랐긴 했지만 여기 292.5까지 현재 코스피 200이 286.68이기 때문에 여기 292.5까지 못 가면 꽝 됩니다. 휴지 돼요. 자, 이것은 282.5니까 아직 못 내려왔어요. 더못 내려오면 이것도 꽝 되는 거예요. 약간 외가격들이라서 그런 겁니다. 코스피 지수 관련한 대장주 지금 상각 추세고 하락 조정한 이후에 올라가지 않을까요? 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풀어나갈 텐데요. 자, 시장은 주도주군이 나타납니다. 시장에. 그러면 그 주도주군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주도주군으로 보이는 업종군이 한 두세 개씩 보인다면 서서히 강세장으로 가는 겁니다. 예전에 적어도 한달 전에는 주도주군이 잘안 보였을 겁니다. 전기전자를 필두로 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 전기전자를 비롯한 IT 말이 좀 꼬이네요. IT 전기전자가 장 반등할 때 주도주 역할을 했거든요. 자, 그러다가 또 조정받고요. 다시 턴하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중국 관련 면세점 내지는 화장품 관련주들 주도주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5G 이런 종목들 조금 들쑥들쑥하고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요점 정리하자면 일단은 콜옵션, 풋옵션 때문에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게 현재 제 분석이고요. 여기 강하게 스트레이트에 가깝게 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더 좋은 방향으로 봐도 될것 같다 생각 들고, 사실은 2165 여기까지 빠져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얼마 상승했는지 한번 볼까요? 2125고 2210, 21이죠. 그러면 대략 100포인트 올랐지 않습니까? 대략. 그럼 50포인트 정도 빠져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거든요. 양호한 조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다 50 더하면 1750, 1175, 1175. 그러니까 여기 인근 정도 빠져도 50% 절반밖에 안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평선 20일, 60일 정도 지지되는 권역까지만 빠져도, 조정받아도, 와, 큰일 났다고 이야기 안 한다고 표현을. 야,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음봉 이런 걸로 빡빡 깨지면, 야, 시장 조정이 심합니다 이러는데, 적절하게 조정받으면서 여기 20일, 60일까지만 지지받는 권역까지만 조정받아도 시장은 그렇게 나쁘다고 표현을 안할 겁니다. 그죠? 왜? 절반 정도도 훼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밑으로 처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월요일 날더 강하게 위로 땡길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왜? 기관에 외국인 막 사들어오거든요. 밑으로 조정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된다? 말씀하신 대로 기관 외국인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 대형 우량주 위주로 막 매수세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데, 여기로 푹 빼버리면 그 빼는 주체가 누구다? 개인이 던져가 빠진다고요? 노입니다. 기관 외국인이 지수, 선물이나 현물 던져야 일로 푹 빠질 거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실컷 사들어온 거 손해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심하게 빠지지 않을 거라는 기조 말씀드렸고, 현재까지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큰 전광판 이전에 이거 보는 게더 낫겠네요. 이게 더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업종 대표주가 어느 권역에 있는가,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 중에 어느 권역이 강세를 보이느냐. 자, 전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4월 5일날 실적 발표했습니다. 닥터케이는 삼성전자 그렇게 안 죽을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끌고 가가지고, 그죠? 높은 가격에서 팔아먹기도 하고, 다 던지라 소리는 안 하죠. 왜냐하면, 지수 상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내수하자고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발표 위에 쇼크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애써 두들 맞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다른 포트폴리오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생각보다 지수, 아니, 그러니까 실적 발표했는데 미리 예방주사 맞았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지수를 견인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주도주가 IT 전기전자 쪽으로 쏠릴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인다.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 군도 돌아서는 거 보이고요. 낙폭 과대했던 뭐 조선주도 돌아서는 모습 약간 보이고, 통신주는 되게 안 좋고요. 건설주도 또아리 트는 거 보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좀 그만해요. 바이오는 뭐좀 별론 같아요. 추세가 이제. 일부 몇 종목 빼고 폴았습니다. 어저께 금요일날 채팅 날려드렸어요. 닥터케이는 당분간 바이오 쪽으로 관심 끌랍니다. 추세가 별로고 업황이 별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나라 제약사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카피약 만드는 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동식물의 유전자 이런 거 가지고 만드는 카피약은 바이오 시밀러, 화학적 구성을 통해서 만드는 거는 제네릭, 이렇게 둘로 나뉘거든요. 자, 바이오 시밀러 이런 쪽에 우리나라 점점 치고 오는 듯한 모습 보이니까, 신약 개발한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대형 미국의 제조사들, 제약사들. 자, 바이오 시밀러도 우리가 먹어줄게. 자꾸 치고 오냐? 약간 인하도 하고요.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주 옥석 가리기도 놔야 될것 같고, 그냥 무조건적인 상승은 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제 옥석 가리고 갈 만한 종목은 가고, 그렇지 못한 종목은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제약은 모르겠으나, 바이오 쪽이 조금 별로예요. 그래서 당분간
관심 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또 하나 섹터, 강한 섹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관련되어 있는 소비, 면세점, 화장품 쪽이 강세예요. 자, 중국과의 사드 때문에 악화되어 있던 관계 완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관광객 점점 들어오고 화장품 이제 입국장, 출국했다가 들어오는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화장품하고 술하고 살 수 있게 6월달부터 풀리니까, 그죠? 괜찮은 거 아닙니까? 화장품의 수요가 늘었으면, 그러니까 매출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 자꾸 오면 우리나라 K뷰티 헤어나 화장품이나 옷 이런 데 대해서 대단한 호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매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5G는 되게 많이 올랐던 종목 많이 오르고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좀 천천히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천천히. 그리고 남북경협도 이제 남북관계 조금, 그러니까 북미관계 호전되고 그 다음에 개성의 연락사무소에 다시 직원 북한에서 파견하고 등등등등 조금 안 좋은 최악의 상황보다는 조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 보여지니까 이제 슬슬 그죠? 반등하는 조짐 보입니다. 자, 개별 종목 하나씩 한번 체크해볼 텐데 체크하기 전에 보유 종목 군들부터 먼저 한번 체크해보죠. 자, 현대건설 여기서 들어가서 추가하고 대박 나르고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통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 여기가 첫 번째 목표치입니다. 첫 번째 목표치까지 도달했어요. 그죠? 55,000원 첫 번째 목표치를 했거든요. 목표치 왔는데 상황을 보는 겁니다. 크게 밀립니까? 크게 밀리지도 않고 여기 앞전 상황 보세요. 대박 띄우거든요. 여기서 이만큼 더 갈 수 있는 모양이 목표치가 나오는 겁니다. 57,000원까지 들고 갈 겁니다. 오른 게 별로 없어요. 여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현대건설의 적정 가격은 한 6만원대 아니냐. 6만 1, 2천원.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뭐 남북 경협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은 그냥 기존의 건설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타 면제,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 거 면제하겠다. 국가에서 건설 SOC 이런 쪽 부분 경기 활성화하기 위해서요. 네, 범정님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그죠? 현대건설 뭐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이제 하노이 발 때문에 팡 쳐지면서 급락 왔습니다. 급락 이만큼. 그렇다면 닥터K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쳐질 만큼 쳐졌다. 여기 지지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했어요. 그죠? 낙폭과대거든요. 바닥을 좀처럼 며칠째입니까? 큰 보름 이상 그냥 바닥 쓱 그리다가 빵 띄우지 않습니까? 그거 예측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원위치 좀 어느 정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른 게 없다는 거죠.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다 생각합니다. 이 기관 외국인 사들어온 거 보십시오. 기관은 그냥 싹쓸이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이틀째 들어왔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멈추다는 것보다는 위로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57,500원 만약에 간다. 상황 봐가면서 조금은 줄이고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거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저점 매수했기 때문에 또 4월 10일이 다음 주 아닙니까? 4월 12일 이슈 있고 그래서 뭐 좋은 뉴스 하나 나온다든지 그죠? 또 그 북미 한미 간의 정상들의 내용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더군요. 정확하게 국무위원장한테 전화한다든지 아니면 한 만나자 언제 그래 버리면 대리굿 아니겠습니까? 쉽게 안 던져요. 쉽게 안 던질 겁니다. 수급이 너무 좋아요. 수급이. 자, 현대건설 깨진 적 있죠? 여기 정도에서 끊었어요. 그리고 이만큼 다 피해내다가 다시 들어가서 먹어내잖아요. 지금 한 51,000원이 단가니까 4,000원 정도 먹었거든요. 4,000원이 얼마입니까? 5,8,2,40 한 7% 이상 먹은 겁니다. 더 추가 상승한다? 10% 이상 먹어내죠. 그럼 여기서 까진 거 얼추 많이 해내고 딴 데 들어가가지고 또 먹지 않습니까? LG 생활건강도 먹었거든요. 그죠? 등등등등. 삼성전자도 먹었거든요. 현대차도 지금 먹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오뚜기 정도 하고 CJ ENM 정도. 농심이 어저께 들어갔으니까 뭐 제외한다 하더라도 거의 다 플러스 막4% 5%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적절하게 다 만회가 되는 것인데 끝까지 들고 가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다. 그것은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적용하셔라. 30만 건 들고 있는데 아직도 못 던졌다 이런 분 계시거든요. 과연 거기에서 잘하는 매매인지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손가락을 밑으로 꼽든 손가락을 제 입에 말 못하도록 쳐넣든 계속 이야기합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밑으로 쳐진 됐습니다. 범죄님이 정인 아니겠습니까? 본인 돈이니까 본인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 20만 4천원인가 샀지 않습니까? 끊어 했습니다. 안 끊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와, 2만 5천원 빠졌어요. 2만 5천원 십몇 프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틀렸어요? 맞잖아요. 그죠? 추세가 하락 추세 꼬꾸라지는 거 하면 안 좋다는 겁니다. 이제 반등을 강하게 했으나 여기 20일 저항권 임박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20일 저항권 임박 이야기했는데 이틀 전에 저항 봤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추세에 대한 분석을 할줄 알면 이게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대신에 그렇게 나쁘진 않아. 강한 반등했고요. 조정을 가볍게 받고 또 반등할 때 이렇게 강하게 하면 이제 조금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위에 아직도 60일의 저항이 있고요. 닥터케이는 21만 이상, 22만 건까지 강하게 반등 이후에 눌려주면서 이평선도 쑥쑥쑥쑥 다 돌려내기 전까지는 별로 관심 안 가진다. 뭐처럼 아모레퍼시픽처럼 이러한 모양 정도로 쓱 돌려내지 않으면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고 눌려주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들어가지. 밑에 빡빡 끼고 있는데 잘안 들어갑니다. 네, 자리 비우십시오. 자,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야, 이 기관에 그럼 사들어온 거 보세요. 하루 조금 빼고 4일째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요. 외국인 관심 많아요. 그럼 밑으로 처진다고요? No! 위로 올라간다고요. 이거 피로 받으면 이까지 올라가. 와우. 힐링님, 오늘 아침 세수하고 아모레 발랐죠? 그죠?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상대 별로 오른 거 없어요. 가격적인 메리트 있습니다. 이평선 다 밑에 깔아놨어요. 240일 하나 빼고. 여기 이격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홀딩. 오뚜기. 조금 지지부진해. 아, 여기 위로 올라탔어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를 추가로 밑으로 깨기보다는 반등 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 시도 나오면 이거는 청산하고 나옵니다. 플러스 조금 먹고 그냥 나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별로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달라져요. 외국인이 그런데 계속 사네. 기관에 패대기 쳐서 그렇지. 미운 기관. 아이 참. 얘들은 신라면 먹는가 봐. 이제 신라면 먹어도 상관없어요. 농심도 들어갔으니까. 아직 세수 안 했다? 힐링님, 됐지? 11시 20분인데 세수 안 하면 어떡해. 아유, 더워요, 더워. 그죠? 외국인 막 싹쓸이 들어오는데, 뭐. 별 걱정할 거 없어요. 반등 나오면 여기 그 대신 강하게 못 넘을 것 같으니까 플러스거든요. 여기로 올라가면 한2% 마이너스입니다. 반등 나오면 여기서 끊고 나올게요. 그리고 농심으로 갈아탑니다. 일단 농심 여기 60일 지지권인데 야, 온봉 천지로 내려오는데 왜 사냐?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강하게 반등 넣어둔 놈 추세 다 돌파했고 여기가 완전 핵심 지지권이거든요. 여기. 그죠? 여기 빵 띄우면서부터 시작했거든. 여기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약간 선침에 들어갔어요. 그죠? 여기. 좀 처지긴 했습니다만. 자, 반등, 리바운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리바운드 나오면 20일권 정도인 한 30만원권 정도에서 한번 챙겨 먹고 눌려주고 다시 가는 양봉 넣을 때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할 거예요. 이거는. 현대차. 여기서 딱 잡았어. 여기서. 잘 가죠? 안 던져요. 이거 돌파할 것 같아. 그럼 돈좀 셉니다. 11만 9천원 아닙니까? 지금 7천원 올랐어, 7천원. 7천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한 4. 몇 프로? 한5% 올랐습니까? 그죠? 한4% 정도 올랐겠네. 그죠? 그래서 이거 뚫을 기세예요. 뚫을 기세. 뚫으면 얘뭐 있다? 아무것도 없어. 이평선. 올라가고 주춤하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눌려주고 다시 가고 이럴 거거든요. 강하게 반등 넣고 여기. 13만 2천 원 정도에서 조금 밀리는 거 보이면 일단 절반 차이 실현하고 눌려주면 다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교회 왔으면 몰래 듣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도 크리스찬인데 좀 불량합니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 못된 닥터K라고 있는데 하나님 회개한다고 하니까 닥터K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끄시고 자, 그래서 현대차 최근에 기관이 막 들어오네요. 강하게 들어와. 최근에 안 보이는 매수세죠. 20만주 이런 게 보이질 않아. 그죠? 매도도 갑자기 세게 들어옵니다.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가격 메리트가. 그죠? 이제 큰 의미로 보면 하락 추세 다 돌려내는 완전 초입이에요. 제대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끌고 가도 상관없어요. CJENM 은봉이 조금 커서 그렇지 이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거든요. 내일 강하게 반등 나오면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다. 어저께 코스닥이 시총 상이다 보니까 조금 흔들흔들 할 때 이게 조금 그죠? 같이 밀려서 그렇지 그렇게 나쁜 정도 아니에요. 더 좋으려면 이게 강하게 치고 갔어야 되는데 그죠?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다. 기관이 좀 던졌어. 기관이 어저께 코스닥 매도 좀 나왔잖아요. 그죠? 맞죠?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그죠? 코스닥이 어저께 가다가 좀 밀렸다가 들어올렸으니까 좀 그랬어. 그러니까 시총 상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흔들림 있습니다. 그러나 큰 추세를 보면 자 대세를 봤을 때 무슨 대세? 온라인 기반으로 방송 이제 보고 컨텐츠 보는 OTT 기반으로 보는 그것이 대세다. 미국의 넷플릭스 이제 5G 망이 이제 상용화 됨으로 해서 컨텐츠에 대한 제작사 그러니까 그 컨텐츠 그러니까 온라인 기반으로 영상 운영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회사에서 컨텐츠가 필요할 거니까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K-POP이 또 세계적으로 요새 괜찮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 비롯해서 그러면 음반 제작이라든지 음악 방송 컨텐츠 제작하는 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 다 돌려내고 여기는 시장 상황 안 좋아서 그렇다 치고 대번에 들어올리는 거 보고 지금 홀딩하고 있는데요. 내일이라도 좀 반등 시도 나오면 큰 무리 없다 보여집니다.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LG생활건강 자 완전 대장한테 한번 실어봤습니다. 보통 때는 이런 데서 하거든요. 여기서 사서 이만큼 먹었어요. 140만원권 그죠? 더 추가로 가는 거 보고 있다가 적당한 박스권 저점이고 20일 지지되는 거 보고 매수 그죠? 올라가다 좀 쳐졌는데 사자마자 올라갔죠 그죠? 대박 끊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1점 몇 프로 먹고 끊어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죠? 그랬는데 역시 끊는 게 맞았어. 그리고 다시 사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월요일부터는 더 그렇게 하겠다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처지는 거 보이면 1%든 0.5%든 1% 마이너스든 0.5 마이너스든 처지는 거 보이면 무조건 끊을 겁니다. 유료 회원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이거 처지는 거 다 보여요. 거짓말 아니고. 그죠? 끊어버리면 1% 수익이 나든 0.5 수익이 나든 까질 때 0.5 마이너스가 나든 1% 마이너스가 나든 적극적인 트레이딩 하겠습니다.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끌고 가는 건 끌고 가고. 자, 말씀드렸습니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그널을 좀 시간 지나서 볼 수 있잖아. 30분 후라든지 1시간 후에 봤다. 비슷한 가격대면 예를 들면 여기서 던져 했는데 그냥 그만한 가격이 있으면 던져도 되고 아니면 한 1시간 후에 봤다.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여기가 왔다. 그러면 던져도 되고 아니면 추가해라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시그널 날렸을 때보다 시간이 지났을 때 상황이 좀 많이 바뀌어 있으면 항상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을 그렇게 하겠다 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떨 때는 운 좋아가지고 시간 없어 못 던졌는데 던졌을 때보다 위에 있을 때도 있고요. 그죠? 뭐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더 빠졌을 때도 있고 하니까 그때 상황은 그때 상황대로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송
두 달째 거의 듣고 계시니까 유료로, 그죠? 유료 아닌 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듣던 분들 계셨지만 큰 전략을 드리면 그큰 전략은 아실 겁니다. 아, 여기는 박스권 내지는 20일 지지한다 했으니까 만약에 제가 이야기 안 해도 팍 무너지는 거 보이면 알아서도 끊을 줄 알아야 돼요. 닥터케이 왜 이야기 안 하지? 속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20일 깨지는데요? 이렇게 한번 좀 날려도 되고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큰 전략은 미리 제시를 했으니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적절하게 하셔도 되고 한번더 체크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자, LG생활건강. 야, 외국인 들어온 거 봐. 18,000주 샀어. 18,000주. 여기 안 보여. 18,000주가. 그만큼 땡기면서 올렸다는 거거든요. 이쪽이 주력으로 들어오고 싶은 생각 있어요. 외국인도.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것 같아. 자, 한번더 말씀드리면 여기를 퉁 하고 깰것 같으면요. 시장 상황 여기가 훨씬 안 좋았거든요. 여기서 푹 빠져가 이만큼 푹 빠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저점을 지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푹 빠져야 된다고요. 원래는 130만 원권 오면 사고 싶었는데 안 빠져. 안 빠지면 가만히 있으면 손가락 빨거든요. 위로 쭉 올라가면. 이것은 누군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기관도 컨트롤하고 있네. 여기를 깨고 싶지 않아요. 누가 사들었다? 기관에 그럼 사들은 거 봤거든. 그죠?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누가 땡겼다? 기관에 그냥 땡겼어요. 근데 밑으로 푹 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받쳐주는 겁니다. 이거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날 확률 높아 보입니다. 내일 20일 밑으로 막 크게만 안 쳐지면 20일 깨도 136만 2천원. 여기만 안 깨면, 여기만 안 깨고 양봉 나오면 별 무리 없어요. 그 대신 여기가 깨면 힘이 줄어들겠죠. 그거를 기관 외국인이 모를까요? 여기 컨트롤하고 있는 세력은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페이크가 나오면 몰라도 페이크 아니라면 여기 깰라고 안할 겁니다. 그리고 위로 더 강하게 땡길 거예요. 비싼 가격의 주식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접근을 잘 못해요. 그럼 기관 외국인끼리 알아서 적절하게 치고받고 하면서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주도주군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심. 자, 음식료 중에는 농심이 주도주인데 여기 그냥 선제적으로 좀사 들어갔습니다. 조금 쳐져도 상관없어요. 여기 28만 원대까지 쳐져도 큰 문제 없습니다. 리바운드 한번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안 쳐지면 더 좋겠고 선제적으로 돈 있으신 분들 포트폴리오 다 채웠는데 돈좀 있는 분들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쳐지면 빠른 손절 안할 거예요. 여기 빠지면 28만 깨지면 이건 던집니다. 나머지 거 적절하게 청산하는 거 가지고 추가 매수 해서 반등 나올 때 적당히 내든지 아니면 올라타면 올라타는 대로 나머지 거에서 적절히 더 실어가고 안 빠지면 안 빠질수록 더 좋아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60일 권역이기 때문에 지지 권역이기 때문에 제법 뭐 추세 좋게 상승했기 때문에 한번 퉁 깨졌다? 리바운드 한번 넣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바운드 나오면 30만 원권에서 한번 끊어 먹습니다. 야, 포트폴리오하고 이거 설명만 했는데 벌써 한 36분 지났네요. 나머지는 빠르게 돌려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자, 셀트리온 삼행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강한 반등 나온 거는 양호하고 20일권에 저항권이다 말씀드렸고 저항받고 있고요. 저항은 스무스하게 받고 있으니까 그 상황은 좋지만 그죠? 하락 추세이다. 그 이후에 강하게 음봉으로 밀리지 않고 장대 양봉으로 내지는 강한 반등세 계속 시현되어야만 빠르게 추세 전환 가능한 구간으로 가는 겁니다. 아직 추세 전환 못했어요. 아직 하락 추세입니다. 좋아할 때 아니에요. 아직까지. 자, 깨졌던 19만 2천원과 20만 원권대 강력한 저항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19만 2천원 아닙니까? 저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저점에 가격대가 20일 가격대네요. 그죠? 20일 이평선에 저항받고 있습니다. 뚫어도 20만 원의 저항권인 60일에 저항받을 거예요. 그거 뚫어도 여기 120일 내려오면서 21만 원대 저항. 저항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조건은 별로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권,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에 다 저항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신규 조건을 하지 말기를 권유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추가로 밀리면 위험 관리 하셔야 된다. 강하게 반등 못하고, 강하게 반등하면 이왕 못 던졌으면, 강하게 반등 나오면 저항권에서 조금 조금씩 끊어 나가는 게 좋아 보이는 트레이딩인데, 그죠? 그거를 잘 못 던져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번 잘 공부도 해보시고,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회 비용이란 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바이오메드 참 상승세 좋았는데 이제 추세가 꺾입니다. 신라젠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쪽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추세가 다 하락 추세입니다. 바이오 별로예요. HLB는 리보세라닙, 어려워. 위암 치료제, 그거 임상 3상 임박했다. 강한 반등 나왔어요. 그죠? 양호, 여기서 끊으라고, 다 끊으라고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차익 실현해라는 이야기 틀리지 않았죠. 밑으로 쳐집니다. 그죠? HLB 생명과학, 야, 참, 이것도 끊, 이건 다 끊고 나왔어요. 밑으로 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권이라는 게, 틀리지 않은 그런 분석이에요. 월요일날 뭐 올라가든 말든 모르겠습니다. 일단 올라가고 난 다음에 보는 거고, 당장은 여기를 말아 올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주춤주춤하는데 강하게 안 밀리고 적당하게 버티다가 올라가면 올라갈까, 왔다갔다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너무 스트레이트로 빠졌어. 근데 스트레이트로 빠졌는데 강하게 반등 나왔어요. 양호한 거죠. 그죠? 자, 업종 대표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모양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는 전 별로 관심 없어요. 이제 휴젤 강한 반등 위에 뭐 적당하니, 안트로젠, 한미약품 대밀리고 있고, 대웅제약 비시비실, 유한양행 그만, 한올바이오 뭐 그만, 종근당, 휘청휘청, 삼성바이오로직스 별로, 삼천당제약 이것도 너무 고점, 메디톡스, 야 메디톡스는 좀 괜찮다 그랬어. 7%대 나로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네요. 그죠? 눌려주면 이거는 약간 관심 있어요. 근데 워낙 제약바이오 많이 튀어가지고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진짜로. 아, 짜증나요. 짜증나. 메디톡스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것도 지금 당장 사라는 것도 아니에요. 물려요. 사면 이렇게 밑으로. 자,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는 거 보니까 이제 괜찮아 보이는데 관심분에 넣지 않습니까? 눌려주고 여기 지지하면 240일 내려오고 약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띄우면 완전 상승 전환 되는 거거든요. 무슨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잠깐만요. 중국 쪽 관련된 것 같은데. 자, 메디톡스 직원 대폭 증가했고, 본 것 같은데 기억 안 나니까 넘어갑시다. 메디포스트는 별로고요. 코롱티슈진 밑으로 아작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이거는 의료기기 쪽인데 그냥 여기 넣어놨어요. 치고 가면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지켜만 볼게요. 자, 남북경협도 돌려봅니다. 현대건설 양호. 자, 현대로템도 뚫었어. 여기 이격이 크니까 여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이고요. 현대엘리베이 이제 조정권이 좀 왔습니다. 부산산업, 자 밑에 20일 탄탄히 받쳐놨으니까 여기도 충분히 낙폭화되어야 한 매수세 두를만한 자리인 것 같고요. 조비, 자 위에 이만큼 열려 있습니다. 전부 다 모양이 다 비슷하네. 원형에 가깝게 바닥 그려놓고 낙폭화되 때문에 이제 같이 띄우고 모양이 다 똑같아 거의. 그죠? 붕 띄우고 옆으로 서서서 기고 있고 모양이 다 똑같네. 거의 같은 게. 자, 아난티 중국 대주주가 블록딜 한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낙폭 제법 심했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나 별로입니다. 그냥 자 5G도 한번 볼까요? 야, 여기서 관심이 됐는데 붕 날랐어요. 이런 거 쫓아가면 큰일 나요.
이런 것도 쉽게 트레이딩 할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RFHIC 이게 전고점 돌파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보는 거야. 추세를 먼저 딱 보고, 오, 박스권 상단에서, 여기 단기 박스권 상단에서 저항은 좀 받고 있는데 이거 뚫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 하고 이제 수급 딱 보는 거예요. 외국인도 들어오고 기관도 최근에 기관 좀 던짐이다만 어느 정도 관심 있고 여기 있잖아, 그죠? 여기 있어요. 이거 딱 돌파하면 또 모양 좋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되네요. 대덕전자 먼저 올라갔고 먼저 조정받고 이건 시간 좀 걸릴 것 같고요. 수급이 저번에 좀 별로죠. 자, 와이솔 여기 사서 그냥 9% 바로 먹어버리고 추가 상승하네. 어쩔 수 없네. 내거 아니네. 눌려주면 관심 가지네. 자, 요 모양이 RFHIC하고 비슷하잖아. 그죠? 요렇게 요래 돼 있었잖아요. 그죠? 자, 뭐가? RFHIC. 요래 돼 있다 딱 띄우면 그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힐링님. 아, 난 언제 비교 이렇게 생각이 날까? 생각 안 났어요, 혹시? RFHIC 딱볼 때, 어? 와이솔도 이 비슷했는데, 내지는 LG생활건강도 이러다가 붕 뛰었는데, 나는 여기서 샀는데, 그지? 와, 닥터케이가 행운이 딸지도 모른다 했는데 붕 날아가던데? 그거하고 비슷하네.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아요, 이제? 많이 보다 보면 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버떡버떡 머릿속에 그게 생각이 연계가 안 지어진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고려아연 죽인 거예요. 이거 모양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고려아연도 아까 그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모양 아닙니까? 이거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날라요, 날라. 그죠? 괜찮으니까 여기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날라요, 위로. 야, 참. 이거 외국인 싹쓸이 하는 거 보세요. 야. 공부 아직 안 됐다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던데. 더 하면 돼요. 더 하면. 더 하면. 나중에 머릿속에 자동으로 막 들어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요거만 딱 보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 자, 제일 계획도 여기서 사라고 말하고 싶었어. 믿든 안 믿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넣어놨잖아요. 그죠? 근데 돈이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너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여기 자리가 틀렸습니까? 그죠? 틀렸냐고. 보십시오. 여기. 에듀님, 여기서 살 자리 돼? 안 돼? 요. 강한 추세, 다시 전환, 상승 추세 전환, 딱 밀리는 자리에서 20일, 60일에 지지대네. 살수 있어요? 없어요?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스. 역시, 제일 기획도 나쁘진 않아요. 눌려주면 이런 것도 이제 관심 가지면 돼요. 삼성 SDS. 이것도 뭐 그냥 박스권 여기 이루고 있는데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S&T 모티브. 이거 괜찮아. 그죠? 야, 이거 뭐 괜찮다는 지가 언젠데. 날라가요, 날라가. 못 따라가요. 한미약품. 이거 제외합니다. 시원찮아. 관심에서 뺄 겁니다. LG화학. 화학주도 좀 비실비실하다가 이제 돌려내는 모습을 보이네. 그러면 여기만 안 깨면 적절하게 사면 이것도 올라갈 수 있는데 워낙 좀 지저분하네요. 화학주. 그죠? 자,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가지 화학에 관련되어 있는 또 이런 부분들, 외국인 좀 사기는 사. 관심권에 넣어놨습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해드릴라 하는가 하면, 닥터케이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택시 회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내꼭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죠? 예전에 힘들 때, 여러 가지 다 망해먹고, 택시 운전을 좀 많이 했었어요. 우리 택시를 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길, 아는 길잘 찾아갈 것 같죠? 시간 한참 걸려요, 정말로. 왜냐하면, 내가 자가용으로 운전할 때하고, 영업용을 몰고 운전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손님이, 요금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둘러가고 이러면 되게 짜증내거든요? 그러한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내비게이션,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머릿속 내비게이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을, 여기서 우회전해야 될지, 다음 블럭에서 우회전해야 될지, 막 머릿속에서 헷갈려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더군요. 야, 이제 뭐 생각할 것도 별로 없어. 머릿속에 자동으로, 다음 블럭이지. 이번 블럭이지. 이게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들어오더라니까요. 한 1년 되니까.
왜냐하면 저는 또 낮에는 사무 보고 새벽이라든지 밤에 택시 운행했기 때문에 다른 원래 베테랑 택시 드라이버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오래 했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운전했어요. 낮에 회사에서 업무 보고요. 열심히 산 놈이에요, 저도. 그래가지고 한 1년 되니까 머릿속에 자동으로 내비게이션 작동해. 야, 걱정이 별로 없이 그가 같다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힐링님도 저하고 같이 한지 됐잖아. 이제 한 6개월쯤 됐습니까?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공부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잖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 조금 느리고 더딜지 몰라도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돼요, 반드시. 그죠? 조금 더딜지 몰라도, 조금 남들보다 속도가 더딜지 몰라도 반드시 돼요. 이게, 이렇게 뚫으면, 응? 아까 그거하고 비슷한 모양 되겠네. 이런 모양이 되겠네. 이런 모양. 내지는, 그죠? 이런 모양처럼 되겠네. 이런 게 나중에 머릿속에 자동으로 들어와요. 자동으로. 그죠?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처럼만 꾸준하게, 묵묵하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해필. 또 이런 거는 잽싸게 던지니까 빠 올라가요. 근데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추가로 사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었습니다만 워낙 이틀 만에 10% 가까이 먹었잖아. 그럼 됐죠. 첫날에 아까운 거지. 첫날에 테크닉 좀 부렸지 않습니까? 뭐라고? 잠깐만. 어디가 첫날이지? 16,200원에 팔았거든요. 여기. 그죠? 아, 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팔아! 3분의 1. 절반 팔아라 했습니까? 다시 사놓으세요였거든요. 여기 오면. 근데 좀할줄 아는 사람은 여기서 멈칫하고 올라가려면 사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건 패스합시다. 지금이라도 사세요. 왜? 했잖아요. 16,500원? 아무도 못 사놓았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끊었으면, 눌려주면 베리고수 무조건 사놓는 거고, 약간 주춤하면서 본전 비슷한 거 아닙니까? 팔았을 때. 그것도 다시 사놓을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게 몸에 배이다 보면 나중에 끝내주는 트레이딩 해치는 겁니다. 뭐 결국은 가지고 있는 것과 적당히 먹고 여기서 다 끊고 나왔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레이아님이 저를 되게 좋게 봐주시고 다른 분들도 좀 좋게 봐주시는 분 계신데 쉽게 안 무너집니다. 그죠? 그렇다고 뭐 여타 어디들처럼 30몇 프로 빠지고 있는데도 던지지 말라고 가만히 있기를 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던지라고 한 이후에 손절하고 난 이후에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 다음에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뭐 무난하게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안 무너져요. 왠줄 알아요? 그거에 몇 곱절, 몇십 배 힘든 걸다 이겨냈어요, 제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안 무너집니다, 제가 멘탈이. 그래서 고통이나 실패가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실패할 필요는 없겠죠? 일부러 실패할 필요 없는데 한번더 실패 안한 사람은 오히려 불안합니다. 왠줄 알아요? 그런 사람은 아집에 사로잡힐 가능성도 있고 옆에 참모나 전문 경영인의 이야기를 잘안 들어요. 카페 있잖아요. 우리 집사는 옛날에 거기 다녔거든요. 그 사람이 감자탕 집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카페 해가지고 대박 났어. 근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옆에 사람 이야기 잘안 듣는 경향도 있고 문어발식으로 이것저것 막 벌리다가 결국 망한 거 아닙니까? 이제 보이지가 않아. 제가 참 아쉽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 주변에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옛날에 광고회사 다닌 적 있습니다. 자, 공항에 가면 카트 있죠? 카트에 광고 붙은 거. 그 다음에 서울역, 부산역, 이 4대 역사에 광고 나오는 LED. 이거 다 우리 회사 거였거든요. 자, 무슨 회사라고 있습니다. 근데 말하고 싶진 않고요. 그 회사가 광고에 집중했으면, 예를 들면 대형, 풀 HD로 나오는 그 있지 않습니까? 방송사 내지는 신문사 그 벽면에 붙어 놓은 거 있죠? 텔레비전처럼 보이는 거. 그런 게 워낙 비싸긴 한데
그쪽으로 만약에 치중을 했으면 더 큰, 진짜 광고회사로 클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골프장 차리고 유통회사 한다 해가지고 유통회사 차리고 교육사업 한다 해가지고 애들 교재 만들고 별의별 것다 하니까 결국은 파산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광고회사 파산 직전까지 있는 거 보고 집안에서 택시에서 창업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해본 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저도 개인적인 실패, 주식으로 인해서 실패도 하고 다시 일어서고 이제 강연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강연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을 감히 트레이너 역할로 하면서 여러분들께 그죠? 떳떳하게 수강료를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미진하고 아직까지 갈 길이 엄청 멀고 저는 꿈이 크거든요. 국민연금 운용사 자격을 갖춰가지고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그죠? 국민연금 깨먹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던데 반드시 하고 싶어요. 나이 50이거든요. 늦었다 생각하시겠죠? 늦은 때란 건 없어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낼 겁니다. 비웃는 사람들 비웃든지 말든지 그죠? 제 주변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조금 놀래요. 딴게 놀래는 게 아니라 제 인간 취급 못 받았거든요. 당연합니다. 돈을 얼마 깨먹은 줄 알아요? 집안, 양쪽 집안, 처갓집하고 엄청나게 피해 입혔어요. 제거 있는 거다 날리고. 부모가 도와주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그죠? 부모가 도와준 것도 한 번, 두 번입니다. 근데 너무 피해를 많이 입히면 몇 억씩 피해 입혔거든요. 그죠? 그러면 내거다 날리고 몇 억씩 피해 입히면 얼마나 날리는지 아시겠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사업자 등록증 내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참 조금 눈물 나올 수도 있는데 아니 딴게 아니라 엄마한테 되게 미안해서. 얼마 전에 서울 강연회 했잖아요. 강연회 하고 우리 라이딩 하고 인사동에서 좀 놀았어요. 인사동 하고 광화문 하고 이렇게 좀 구경하다가 인사동에 보니까 진짜 진주 말고 그걸 스와롭스키 진주라 하던데 가공 진주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목걸이 귀걸이 세트가 있는데 되게 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누라, 우리 엄마, 우리 장모님 세 세트를 제가 샀어요.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나가. 제가 쇼핑을 잘하거든요. 가격 대비해서 억수로 퀄리티 있어 보이는 선물 잘해요. 그러니까, 아유, 보기엔 한 1, 20만 정도 나가 보여요. 근데 들기는 그거보다 훨씬 작게 들었는데, 우리 현명한 소비 아닙니까? 그걸 들고 우리 어머니가 안할 가능성 상당히 있는데 뭐 그렇게 지릉지릉 다는 거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니 아들이 선물해주면 싫다고 던지겠습니까? 그래 들고 왔어요 엄마한테. 엄마 이거 선물 이러고 딱 주니까 빙긋이 웃으면서 요새 돈좀 번다고 선물 사왔나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저보다 돈더 많아요 우리 엄마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재수 없는지 몰라도 뭐 사실은 사실인데 아, 그런 거예요. 그게 갑자기 생각납니다. 지금. 그러면서 집에 갈때 그냥 처음에 살짝 웃으면서 아유, 요새 돈좀 번다고 이제 사 왔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뭐 되게 비싼 건 아닌데 예뻐 보여서 이러고 딱 주니까 생각보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또 이따가 나중에 집에 갈때 있잖아요. 현철아 고맙대 이러더라. 아씨 내 이름 나왔네. 뭐 나와봤자 상관없어요. 고맙대 이러더라고요. 집에 갈때한번더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런 이야기 사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저는 감정이 좀 솔직하고, 여러분들께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종목 하나 올라가고, 두개 올라가고, 뭐 어디에서 사고, 그거 중요해요.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사는지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고요. 경험 안 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픈 경험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제 방송의 원래 모토예요. 그런데 썩을 새끼가, 어떤 새끼가 천벌을 받을 걸 아는데, 천벌을 받는지, 다른 사람이 칭송을 받는지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고, 그죠? 찌질한 새끼 같은 게. 뭐 때문에 찌질하다는지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거 이야기 안 합니다. 쪽팔려서. 내가 쪽팔린 게 아니라. 아이, 그래서, 엄마가 통곡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분식점 잠깐 했다 했지 않습니까? 칼질도 할줄 모르는 놈이 분식점 조그만 거다 쓰러져가는 가금물에서 잠깐 했어요. 한 5개월 가까이. 그런데 거기서도 노래 불러주고 하면서 텔레비전 연락이 왔습니다. SBS. 그래서 판타스틱 듀오 나갈 뻔했는데 7초밖에 못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분식점 그만두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연락이 돼서 그런 게 있는데, 분식점 했으면 무조건 나왔지, 텔레비. 7초짜리는 옛날에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슬쩍 스쳐 지나가는 후보군으로. 그래도 그때도 재밌게 했습니다. 어쨌든. 노래 불러주고, 사람들 박수 치고 난리 났어요, 진짜로. 분식점에서 누가 노래 불러줍니까? 뭐, 노래를 또 뭐, 들으면 하잖아요. 가수 출신인데. 재밌게. 그러한 경험들, 참 서글픈 경험이기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아요. 진짜로. 그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실패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크고요. 만약에 지금 실패했다면, 실패의 원인이 뭔지를 꼭 한번 되짚어 보시고요. 원인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공부가 안돼 있는 겁니다. 준비가 안돼 있어서 실패했을 가능성 상당히 있고요. 두 번째는 아는 거 실천 못 했을 겁니다. 그죠? 원칙을 정확하게 안 세워놨든지, 그 원칙을 지켜야 원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거. 그래서 악순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오늘 방송 끝나거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조금 좋은 시절 올것 같으니까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으쌰으쌰해서 다시 화이팅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그랬나? 아, 비슷한 거 매치시키는 거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요. 뭐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야, 그런 이야기 말하냐. 사실 치부인 거 알고 있어요. 그냥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사진도 새끈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픈카 타고 멋있게 있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죠? 그런 거보다 내가 멋있게 포장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실패했던 경험에서도 여러분들 반드시 얻어갈 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벌거벗는 느낌이 들더라도 다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많이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부분. 그죠? 으쌰으쌰 하면서 잘 우리 해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도, 요쪽 부분, 업종 대표주, 코스피 부분 못 챙겨봤으니까 빠른 속도로 챙겨보고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가 다시 주도주군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2018년도, 그죠? 17년도, 말, 4분기부터는 삼성전자 이제 처지기 시작했는데요. 시장도 같이 처졌잖아요. 이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갈때 같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벌써 트레이딩 여기 해서 여기서 끊어 먹었기 때문에, 그죠? 한번, 성공적인 또 차익 실현해냈고요. 삼성전자가 약간 눌려준다면, 사 들어갈 겁니다. 추세 다 돌려내거든요. 야, 이 기관에 사 들어온 거 봐봐. 그죠? 닥터케이 예측이 잘안 틀려요. 이거 맛이 갔으니까 던지자 그랬습니까? 노 그랬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데리고 왔습니다.
눌려주면 관심 있어요, 이것도. SK 하이닉스도 관심 있습니다, 이제. 그죠? 최근에는 삼성전자보다 모양 더 좋다 그랬거든요. 비슷비슷. 그러나, 지지부진하게 올라가는 반면에, 쬐보 큼직큼직하게 움직여요. 그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주군이 완투 아닙니까? 완투 시청. 그죠? 여기 관심 있습니다. 전기전자. 삼성 SDI는 아직 멀었어요. 하락추세. 하락추세 잘못 넘어가고, 여기 위에, 이 뭐라고요? 에드님 뭡니까? 고압선. 머리털 다 타요. 지익. 위에 저항입니다. 저항. 저 리얼합니까? 시커먼스 있잖아요. 시커먼스! 시커먼스! 시커먼! 시커먼! 시커먼스! 위에 올라가다가 조금 속된 표현 쓸게. 대가리 털다 타는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기억나겠죠? 머리털 다 탄다고 여기 위에. 무슨 말이다? 저항이라고, 저항. 그런데 돌려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탄탄한 주춧돌 역할이 되는 겁니다. 뭐처럼? 이렇게 돌려내고 나면 여기가 탄탄한 판자, 주춧돌이 돼서 여기 잘안 깨져요. 탄탄해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돌려낸 거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박스권 매매라든지 이런 거는 사이드, 사이드. 그죠? 내 주무기는 우상향, 우상향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기법이 하나뿐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위에 실컷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 돼요.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은 좀 들어오고는 있네. 그죠? 삼성 전기는 이제 조금 좋아지고 있어, 이거. 야, 최근에 기관에 막 싹쓸이 들어오거든요. 약간 관심 있어요. 이렇게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5일, 20일, 60일은 다 돌려내고 120일도 통과해냈어. 자, 적절히 조정받으면 이제 240일 하나 남겨놓는 그 패턴이 되는 거거든요. 뭐처럼? 이렇게. 아모레퍼스 픽처럼. 힐링님, 좀 전에 그거 생각했어요? 이렇게 돌려내면, 아, 이렇게 될수 있겠네. 이렇게, 이렇게. 딱 돌려내면, 그죠? 위에 하나 딱 남겨놓고, 밑에 다 받쳐놓는 거. 그런 관심 있어요. 살짝 관심 있어요. 요거 넣어놓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이미 등록돼 있다? 어디 등록돼 있지? 여기 있네. 그래, 관심 있다고 넣어놨어. 일단 빼 이거. 그래. 그러면 밑으로 세게 쳐진 별로예요. 그냥 적절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다 올려 돌려내고 이거 다 이렇게 뭉치고 딱 올랐을 때 그때 사는 거예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와, 기관 외국인 잘 들어와. 그러니까 뭐라고요? IT 전기전자로 기관 외국인 집중되게 들어온다고요? 그럼 이게 주도주 역할을 할 거라고요. 이제 시장 터날 때 이게 강하게 갈 겁니다. 딱 주도주 섹터가 나오네. 아까 혜인이님인가 말씀한 부분에 대한 이거 아까 그 이야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업종 섹터가 같이 막 돌아서고 추세 좋게 막 돌아가려고 그러고 기관 외국인 막 들어오잖아. 이게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그 역할을 뭐가 했었다? 중국 소비 관련 면세점, 화장품 이런 것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세계, 호텔 신라, 그죠? LG 생활건강 이런 게다 모양 좋게 우상향하면서 이게 가장 좋은 주도주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화장품 관련. 이제 IT와 화장품 그리고 5G 이런 쪽 그리고 남북 경협이 돌아서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저가 메리트 좀 보이는 자동차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 있어 보여요.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LG 디스플레이 갖고 계시죠? 우리 비밀님. 양호, 더홀딩. 그죠? 올라타면 돼요. 전부 전환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약간 저가 메리트가 약간 발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수급이. 이렇게 깨지면 밑으로 확 죽어야 되거든요. 안 죽네. 대본 들어 올리잖아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에드님도 요몇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돌려낸 거예요. 올라가면, 근데 목표치는 크게는 안 나올 것 같아. 전고점 정도. 21,000원. 그리고 팔아먹고 다시 눌려주고 다시 돌려내는 거 보고 다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LG전자도 실적 뭐 나쁘지 않고요. 그죠? 이것도 올라타면 이제 괜찮아 보이고. 그런데 LG전자보단 삼성전자 이런 거할 겁니다. 자, 현대차 여기 박스권 하단 계속 안 깨요. 올라가면 밀리고 왔다 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스권 하단 샀어. 그리고 올라가요. 그죠? 단기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11,900원 정도니까 지금 7,000원 올랐잖아요. 그죠? 그럼 한6% 정도 오른 거 아닙니까? 됐어요.
더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기관이 싹쓸이 들어오고 있어서 최근에 기아차 신고가 갔어. 현대차 못 갈 일이 없어요. 근데 기아차 신고가 간 거 이야기는 들었는데 뭐 때문에 갔지? 뭐 때문에 간지 모르겠어요. 기아차 가는데 현대차 못 갈 이유 없습니다. 더 형님인데 이거 기관 들어온 거 보세요. 자동차 쪽으로 매기가 있다니까요. 자동차도 나쁘지 않은 권역이에요. 현대모비스 띄웠어. 그죠? 나쁘지 않은 이런 모양이 예상된다고요. 현대차가 시총 더 상위이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 확 못 띄운 감이 있긴 합니다만 현대모비스처럼 여기를 돌파 이렇게 갈 가능성처럼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힐링님 아시겠습니까? 왜 들어가는지 이런 모양 기대하는 겁니다. 이래 올라가면 좋아 죽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 쪽이 돌아서고 있어요. 확실합니다. 자, 조선주는 아직까지 좀 별로예요. 밑으로 많이 쳐져 있습니다. 돌려내는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좀 관심 있어요.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모양 슬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켜봅니다. 일단 기관 외국인 관심 좀 있네요. 현대차 없어요? 왜 없어요? 딴 데 막 사버리고 했어요? 와이솔도 없었고. 아이, 짜증나겠다, 힐링님. 안 샀어요? 못 샀어요? 안 샀어요? 현대차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레이언님 팔아먹었죠? 팔아먹은 거 뭐 나쁘진 않은데 더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조선주 조금 애매한 위치고 건설주가 대림산업 괜찮아 보인다 했잖아요. 괜찮아 보인다는 게 가장 모양 좋아 지금 현재. 그죠? 닥터케이 이 편한 아파트 살거든요. 대림산업 아닙니까? 그죠? 대림산업도 괜찮아요. 여기 있죠? 있습니다. 냅다 팔았대. 잘했어요. 뭐 적당히 먹었을 때 파는 것도 나쁘지 않지. 눌려주면 다시 사고 하면 되지 나중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나쁘진 않고. 근데 꼭대기입니다. 삼성물산 별로고. 야, 통신주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5G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 좀 많이 나갈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안 좋아요. 통신주 안 좋습니다. 통신주 안 해요. 관심 없어요. 포수권 제수를 돌려내려고 하고 있어. 근데 중국 철강 관세 문제 등등등 있으니까 관심 안 가집니다. 그냥 다른 종목 천지 있습니다. 뭐 이슈 나쁜 거 있으면 안 해요. 근데 기관 외국인 좀 싹쓸이 들어오긴 하네. 딴 거 알랍니다. 그래도 포스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뭐 있어요. 개하고 좀 유착된 기사가 더 안 좋아합니다. 자, 현대제철 아니 멀었어요. 이것도 고려아연 괜찮댔고 태양광 하나 케미칼 자 정유 쪽 석유화학 정유 쪽은 아직까지 별로예요. 자 금융주는 이제 막 터나는데 은행이 뭐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크게 성장성 있겠습니까? 그래서 별로 큰 관심은 없어요. 은행이 돌아서는 건 맞아요. 근데 증권주 돌아섭니다. 슬 관심 가지고 있어요. 그죠? 키움증권하고 삼성증권. 그죠? 시장이 돌아서니까. 한국금융지주도 나쁘지 않네요. 저 관심들은 다 있습니다. 삼성화재 박스권 이런 데 했습니다. 일단 박스권 오니까 딱 일단 그래도 아래위권이 좀 있습니다만 양봉 딱 서요. 그럼 올라가고 여기서 끊어먹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끊어먹든지 그냥 가만 냅두고 들어가는 한 보름짜리 코스 되는 트레이딩 가능한 거예요. 이거 힌트 많이 드렸죠. DB손해보험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삼성생명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고 제일기획 나쁘지 않고요. 네이버 나빠요. 카카오 별로예요. 웅진코웨이
코웨이. 사명이 바뀌었어요? 코웨이하고 웅진코웨이하고 달라요. 분명히 내가 여기 코웨이 꼽아놨거든. 큰거 보면 돼요. 아, 웅진코웨이로 이름 바뀐 것 같아요. 원래 코웨이였거든요. 이것도 여기 사고는 싶었는데 좀 꼭대기거든요. 그래서 뭐 패스입니다. 일단 말안 했어요. 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자, 나머지 다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추가 종목도 마저 돌려볼게요. 대림산은 나쁘지 않다 했고, 메디톡스, 삼성 이건 다 했던 건다 패스하고, 넷마블도 나쁘진 않은데 NC소프트를 훨씬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근데 NC소프트하고 여기 너무 밑에 쳐져 있어서 이게 안 보이는 것 같긴 하네. 이것도 뭐 관심 있다는데 푹 날라갔죠? 사면 안 돼요.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1등 해야 돼요. 1등. 그죠? 전 게임주 중에 NC소프트를 1등으로 생각합니다. 일진 다이아 정도 수소차에서 관심 있는데, 좀더 지켜보고요. EM 코리아. 진해연은 이제 슬 돌려내고 있습니다. 자, 비교적 조금 잘 갔던 음식료가 이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월요일에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온다면, 자, 강하게 갈수 있고, 다음 주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다음 주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해외 시장도 나쁘지 않고, 다음 주에 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회담, 예정돼 있으니까 좋은 결과 나온다면 남북 경협 쪽으로도 한번더 모멘텀 들어오고 한다면 우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양호하게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방송 시간 나가고 있습니다. 안내 나가고 있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누르고 좀 봐주시고. 자, 방송 퀄리티 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위 분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슈퍼챗 있습니다. 달러 표시 있죠? 실시간 채팅란 옆에. 공식적으로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40분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